한옥으로 되어 있는 이동식 되어 있는 영화관 방음 부스 같은 겁니다. 특이한 거 발견했습니다. 네, 요거는 지금 썬룸인데 굉장히 예쁘네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고급형으로 보이고. 네, 안녕하십니까. 김대원 소장입니다. 제가 멀리 여기 지금 강남의 세택, 강남의 현장에 지금 나와 있고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 동안 지금 경량 하우징 페어 박람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오셔가지고 한번 좀 구경 좀 해보시고 좋은 정보 많이 받아 가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는 뭐 다른 거는 영상에 담지 않을 거고 소형 주택만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회사하고 이렇게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좀 사람들이 많으니까 빨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지금 야외 그 전시장에 전시하고 있는 지금 한옥. 한옥 농막 사이즈 같고요. 이동식 주택입니다. 한옥으로 되어 있는 이동식 주택인데 요거 한번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상담하시는 전문 직원이 안 계시고 첫날이라 그런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금액은 3,980만원이네요. 부가세 별도로 이렇게 3,980만원에 농막으로 가능한 주택 같습니다. 뭐 국내산 육성으로 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부가 굉장히 작긴 작아요. 농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내부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요 데크나 이런 건 다 별도인 것 같고요. 한번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관문도 이렇게 굉장히 좀 한옥스럽게 잘 되어 있고 내부도 일단 나무 향이 굉장히 좋네요. 좌측에는 뭐 찜질방 편백나무로 마감된 이 부분 찜질방으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우측이 욕실 되어 있고 주방도 굉장히 아담하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뭐 그리고 복층이 굉장히 아담하게 작게 빠져 있네요. 딱 농막 사이즈입니다. 농막 사이즈. 아무래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요 매물 제가 회사 업체하고 이것 좀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게 좀 야외 뭐 난로라든가 이런 거 화목 난로 이런 거 뭐 벽 난로 이런 것도 좀 있고 여기 보시면은 로담 신한옥 이라는 업체고요. 여기 연락처고 뭐 유튜브도 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좌측에는 뭐 찜질방 같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아담하게 건식인 것 같은데 뭐 사실 특이합니다. 이런 것도 찜질방이 아니라 뭐 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인데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는 이제 황토 찜질방. 요즘에 참 제품이 잘 나오네요. 벽돌 황토 벽돌도 개당 가격이 이렇게 다 1,900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찜질방입니다. 찜질방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봐야겠네. 요거는 자재 가격이 있는데 전체 금액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야외 전시장에 한옥, 뭐 찜질방 이런 거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바로 한 내부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내부로 들어왔고요. 저희는 1관부터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관은 주택들이 별로 없고 보니까 인테리어 자재 뭐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요거 좀 특이해서 보니까 영화관 방음 부스 같은 겁니다. 안에서 영화한테 소리를 좀 크게 틀어놔도 다 외부로 나가지 않게끔 소규모 영화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거 좀 특이합니다. 외장도 예쁘고 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차음이 굉장히 좋네요. 이거 좀 눈여겨볼만 할 것 같아요.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좀 살짝 특이해서 지금 봤는데 이게 주차장 차양막 같은 겁니다. 보시면은 가격이 이렇게 되고요. 이건 굉장히 좀 좋아 보이네요. 주차하셔도 되고 포치로 좀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요즘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된 것도 있네요. 좀 사람이 많아가지고 좌측에 이게 조금 더 가격이 좀 비싸네요. 가격이 이렇게 되고요. 뭐 주차장 차양막 혹은 포치로 활용한 가능한 그런 모델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관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제 눈길을 끄는 건 없었는데 2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거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너무 귀엽네요. 보면
예, 전원주택에 꼭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아, 제품들이 워낙에 잘 나오니까 여기 난로마스터 팀장님 모시고 간단하게 설명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난로마스터 이제 팀장입니다. 네, 네네. 저희는 평창 올림픽 후원사로 이제 후원을 진행을 했었고, 예, 예. 후원은 저희가 이제 난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 근데 다른 회사들과 다르게 기존 난로 연소 방식이 위로 올라가는,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방식인데, 저희 난로는 이제 세계 특허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향 순환 방식으로 지금 연소가 되고 있어요. 아, 네네네. 네, 지금 간단하게 영상을 보자면은 연기가 밑으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네네. 간단한 원리지만 그래도 어려운 방식이 뭐냐면, 불이 붙여진 상태가 되면 이 안은 이제 진공 상태가 되고, 네네. 이 진공 상태가 된 거를 이제 난로 연통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화재나 아니면 연기가 집안에 유입이 되는 거를 막아줄 수가 있어요. 아, 여기 보면 이런 장점들이 이렇게 우선 특허도 다 가지고 계시고, 네. 여기 지금 금액대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 지금 원래 정가 460에서 이제 385만 원까지, 네. 현재 이제 진행 행사 진행 중에는 이 가격에, 네.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좀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또 여기, 네. 화덕 좋게 요즘엔 정말 잘 나오네요, 제품이. 그렇죠. 예, 요것도 예, 간단하게. 제일, 예, 예. 제일 잘 나가는 제품이 이제 캠핑 전용. 예, 예. 예, 예. 화덕, 예. 화덕인데. 아, 요거요. 예. 요 작은 거 요거. 예. 요새는 그 무시동으로 뭐 이제 뭐 가스를 피우던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무시동으로 난로를 피우던가 이게 해서 화재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네네. 얘는 그럴 필요가 없이 장작만 더 세게만 넣어주시면은, 네네. 이 화력이 8시간이 지속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제가 지금, 네. 딱 이관 들어오자마자 첫 눈길을 좀 살아, 저희도 이제 전원주택을 좀 세컨하우스를 가지고 있는데, 네. 아, 요런 부분은 정말 좀 하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네요. 이건. 아, 예. 네. 많이들 찾으시고. 그러니까요, 예. 화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기 상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공장에서 잘 제작을 해요. 아. 공장은 이제 평택에서 저희가 공장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네네. 이제 따로 매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전시관처럼 저희가 해놨기 때문에 보셔서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 배송까지는 다 해주시나요? 배송까지 다 해드리고 시공까지 해드립니다. 네네네. 네, 하여튼 팀장님 오늘 말씀 너무, 예, 아, 감사했습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네, 지금 또 보다가 그냥 특이한 거 발견했습니다. 약간 A프레임 하우스 같은데, 야, 이거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내장 마감은 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열어놓을 수도 있고. 아, 굉장히 특이합니다. 전원주택에 창고용도 하나 갖다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네요. 네. 이거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이거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530만 원. 모델이 이거 한 가지인가요? 아니, 여기 보시면은. 아, 예. 모델이요? 제일 작은 거. 그거, 아니, 요게 딱 맞습니다. 아. 운송비랑 다 별도로, 네, 진행되는, 그렇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네, 굉장히 좀 규모가 작네요. 자꾸 목재에 관련된 어떤 그런 회사들이 많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볼만한 거는 별로, 네,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3관, 마지막으로 3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지금 썬룸인데 굉장히 예쁘네요. 썬룸 온실 전문 제작 업체고 빌라 홀리데이라는 업체 같은데 서종에 있는 업체네, 서종에. 야, 근데 굉장히 예쁩니다. 예, 네, 너무 예쁘네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예쁩니다. 지금 안에 상담 중이라서 제가 금액을 여쭤보지는 못할 것 같은데.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는, 네, 그런 썬룸 온실 꼭 한번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금액이 중요하니까 한번 여쭤봐야겠네. 기다렸다가 금액 한번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혹시 이거 금액은 어떻게 돼요? 6천만 원. 2천만 원이야? 6천. 6천만 원? 운송비 별도로 하고. 네. 그리고 허가 관련된 거는 뭐? 그건 이제 개인들이야. 개인들이 창고로 내던가 해서 하시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6천만 원이랍니다. 6천만 원. 운송비 별도,
가격이 좀 세긴 세네요. 아, 예. 제가 지금 요 사장님하고 좀 많은 상담을 했는데 요 정면에 보이는 요 이동식 주택 굉장히 좀 괜찮아 보여서 좀 소개 좀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전시장은 또 서종에 있다고 하시고 좀 이게 전문 목재 전문 목조 주택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동식 주택이고 내부를 좀 볼 수가 없어서 뭐 작업 중에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런데 내부 제 외부에서 이렇게 보니까 내부가 거의 그 히노끼 나무로 예, 다 마감이 돼 있고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고급형으로 보이고 주택가 앞에 그 데크와 선룸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 6,600만 원이라고 해요. 부가세 별도, 운송비 별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선룸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폴딩도어로 잘 돼 있고 천장 이제 그 브라인드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너무 예, 좋습니다. 아, 금액도 괜찮아 보이고요. 예, 또 양평 서종에 전시장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날 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한 3-4인 정도 예, 그 농막도 가능하시고 근린생활실로 허가 받으셔서 중공용으로도 가능하다고는 하시는데 예, 주택으로는 안 된다고 하시네요. 단열 부분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한 바퀴 1관부터 3관까지 한번 둘러봤는데요. 생각보다 제가 좀 관심 가는 예,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소형 이동식 주택에 좀 관심을 가지고 왔는데 예, 몇 개 못 봤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건축 박람회가 좀 더 저의 포인트에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건축 자재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포커스인 것 같습니다. 벽난로 뭐 이런 거 캠핑 이런 게 좀 포커스인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최대한 빨리 또 이렇게 정보 가지고 업로드 시켜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을 예, 드립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